들어간 지 3시간째 안 나오는 중이에요. 내 애인이 그렇게 궁금해? 어디서 말 같지 않은 개수를 내 앞에서 나볼 때 가장 강력했던 건 1화의 그 초록색 딥 그린 그거를 오래 입었잖아요. 근데 그날도 아마 병원도 갔다가 민원서도 만났다가 떡집도 가야 됐다가 주머니 포켓도 있어야 되고요. 그 가위를 넣어 집에까지 들고 나와야 돼서 설명숙하고 또 재밌니? 그거 또 해야 되고 너무 긴 거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엄마가 꼭 선생님께 진료받으라고. 무조건 화려해! 힘주면 왜 이래 촌스러워? 사실 선우 선배님의 2년 전 옷을 좀 많이 참고를 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다경이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좀 그 어느 중간에 타협점을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공교롭게도 뭐 그 준영이를 찾으러 갔을 때 여다경이 나오는데 그런 블랙 원피스도 사회에서 재혁이랑 그 호텔에서 있었던 그런 컨셉의 옷이었고 의도는 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비슷한 컨셉의 옷이 많았던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금방 입으면 돼. 됐다니까. 감독님과 그 작가 선생님 처음부터 저희 드라마 시작할 때 의도를 가지고 또 저희 그 스타일팀에도 부탁을 하셨다고 하네요. 다경이는 외적으로라도 그 여자랑 뭔가 닮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. 이태우가 빠진 여자라면 사실 헤어스타일도 그 선우 선배님이 태우 선배님과 결혼하기 전에 그 하셨던 머리가 있어요. 약간 중단발의 긴 좀 생머리인데 어두운 컬러의 생머리 그래서 그 머리를 좀 모티브로 잡고 갔었어요. 네.